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하나하나 어떻게 세부적으로까지는 보지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그냥 크게 종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왜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 다들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에 맞게끔 그런 장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허브라는 장치는 OSI 7레이어 계층을 예를 들자면 1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장치입니다. 근거리나 소규모 통신을 할때 사용이 되고 리피터 역할을 포함하는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1계층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리피터라는 것은 동종의 네트워크에서 범위를 확장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OSI 7레이어에서 물리계층에 해당이 되고 두개 이상의 랜을 연결을 했다고 하면은 이때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데서는 장비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장비라고 이렇게 분류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신호를 증폭해서 오류 없이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릿지라는 건또 마찬가지로 동종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고, 이 동종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맥 계층에서 사용이 되고, 물리계층이 다른 랜 장치를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래픽의 병목도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를 분산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집니다. 브릿지 개수가 정해지게 되면 그 브릿지 개수에 대해서 전송이 가능한 회선수가 나옵니다. 그때 공식은 2분의 n의 n-1인데 공식이 계속 보이는 공식이죠. 한번 외워두시면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직전 시간에 저희가 막 망형, 성형 뭐 이런 거 배우면서 그때도 회선수, 채널 수를 공부할 때 배웠었고, 소공 시간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도 브룩스 법칙을 하시면서 볼수 있는 공식입니다. 라우터라는 거는 전송 계층 이상에서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OSI 7레이어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고 브릿지에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기능입니다. 라우터란 건 뭔가 길을 좀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제어표라고 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다가 경로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3계층까지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이종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다 동종이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이종입니다. 다른 종류죠. OSI 7레이어에서 1에서 7계층, 그리고 전계층의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다 제공을 해주고,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을 할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에서 7계층 간의 데이터 메시지 형식과 주소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제공해주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라는 거는 저희가 뭐 L2, L3, L4 오타가 있네요. L4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계층에서 사용이 되는 스위치냐라는 이야기고, 사용 목적 자체에는 허브랑 유사합니다. 여기 나왔던 허브랑 유사한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소규모 통신이었는데, 보다 좀뭐 그렇게 여기 엄청 큰 통신까지는 아니겠지만 보다 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를 제공해 주는 거고, 병목 없이 전이중 통신이 가능한 장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